저희 드라마는 아름답고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눈이 즐거울 수 있는 달래와 클래식한 음악이 곁들여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오감 만족. 저희 첫 리딩 연습 때부터 호흡이 아주 아니 넘어지는 건 잘 잡고 있었어. 어떻게 넘어졌대? 뭐 이런 식인데 잘 나올 거야. 근데 잘 잡았네. 연서는 독하고 차가워 보이는 아이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랑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사랑이 결핍이 되어버린 아이입니다. 약간. 단 하나의 사랑. 안녕하세요. 바나나의 사랑에서 단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단이는요, 굉장히 밝아요. 명쾌하고, 어떻게 보면 명랑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한. 왜냐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마냥 밝지만은 않고, 이면으로는 뭔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를 만났다. 제가 평소에 있는 이미지와는 약간 정반대 다른 이미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평소 안 해볼 거 이 드라마 통해서 다 해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이런 단이 같은 밝고 쾌활하고 그렇게 보면 정작 진지해야 될 장면에서는 진지해야 되는 이런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었어서. 올라갈게요. 혹시 담겼나요? 네. 케이트 탔는데 방금. 페이크 같아요. 아니. 단 하나의 사.